겨울이 길다는 지난해도 새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새 봄이 차오른 숲에서 김길수, 김주화 씨 부부를 만났는데요. 아니, 맛있는 거 많이 없네? 뭔가 없네. 부부가 찾는 건 고로쇠. 이게 바로 자연의 맛이지. 바로 따가지고 먹는 거. 오염물도 하나도 없고.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밭도 없고 집도 없고. 아, 이게 고로쇠 물이에요? 네네네. 지금 이 시기에만 나는 거예요. 짧게 한 달? 봄의 기운을 머금은 나무들이 내어주는 선물이니 한 방울 한 방울이 귀합니다. 떨어진다, 떨어진다, 떨어진다. 갖다 먹어. 떨어진다. 떨어진다. 알뜰하시네요. 네. 아까우니까. 봄이 되면은 이게 봄의 첫 번째 수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냉이도 해야지, 쑥도 해야 되지, 취나물, 고사리 막 겁내 많아요. 두 분은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저희요? 네. 딸. 딱 보면 모르시겠어요? 아, 따님이세요? 네, 딸. 아니에요. 진짜 누가 보면. 아, 부부예요, 부부. 나이 차이가 100살은 나 보이는데 무슨. 아, 부부. 자기가 좀 나이 들어 보이는 건 난 정상이야. 저 동안이거든요? 실제 나이 차이가 몇 살이신데요? 아, 실제는요? 네. 3살. 30년 아니고? 어, 3살. 3살이요? 네, 3살. 3살 차이래요. 합시다. 티격태격해도 사랑이네요. 부부의 집은 숲 아래에 있습니다. 해발 500m, 인적 없는 이 골짜기에 부부는 7년 전 행복의 보금자리를 지었습니다. 근데 위치가 진짜 산 속에 이렇게 딱 있는 느낌이에요. 아, 네네. 그쵸. 다. 주변에, 앞에도 산, 뒤에도 산. 네. 주변에 동네하고 좀 떨어져 있고, 아. 네, 한, 걸어서 한 5분 걸리나? 10분? 네네네. 산 속에 오두막이라고 아. 보면 돼요. 산 속에. 맨 처음 여기 터를 사고, 맨 처음 지은 집. 근데 두 분이 사시기에는 집이 너무 큰데요? 두 분만 안 살죠. 애가 여섯인데. 네? 애가 여섯이고, 네? 동물들도 많고.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식구가 너무 많아요. 숲속 친구들도 엄청 많아요. 멧돼지도 한 400여 마리 키우고 있고. 네, 고라니도 지금 675마리 올 봄에 좀 늘어날 예정이고. 아니, 마리수를 정확히 알고 계세요? 제가 키우는 애들이니까. 정말 좀 많아요. 어깨 무거운 가장이셨군요. 이 공간은 뭐예요? 여기는 이제 여름에 노는 데예요. 여기 계곡 옆이어가지고. 네. 다른 데에 비해서 온도가 상당히 낮아요. 네, 마루여서. 꽁꽁 얼었던 계곡물도 며칠 새 녹아내렸습니다. 여기는 좀 그래도 물이 흐르네. 그죠? 응, 응. 여기가 굉장히 시원한 공간이에요. 여름에 이제 여기서 낮잠 자고 일어나면 땀이 쏙 들어가죠. 추워요, 이불 덮고 자야 돼. 맞아, 맞아, 맞아. 여기는 지금 트리하우스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2년째. 2년째 만들고 있어요. 나무만 이렇게 걸어놓고 2년 됐네요, 2년. 2년이면 어떻고 3년이면 어떤가요? 자연의 품에서 우리만의 속도대로 삶을 꾸려가는 길수 씨와 주화 씨. 누가 봐도 천생 연분이죠? 이번 처음에 어떻게 만나셨어요? 같이 학교에서 근무하다가 여기 초등학교 4학년 선생님, 저는 보건교사. 그래서 같이 근무하다 만났어요. 그렇게 삶의 방향이 같았던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좀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기 위해 여행하는 삶을 살다 늘 꿈꿔왔던 산골로 돌아왔죠. 차고 넘치는 삶은 아니었지만 평안이 있었습니다. 이리 와, 치즈야. 이리 와, 호랭이, 이리 와.
진짜 올라? 길수 씨가 나타나자 어디선가 나타나는 고양이 식구들 한두 마리가 아니네요. 어, 고양이가 왜 이렇게 많아요? 한 열 마리 있는데 지금 어디 놀러 갔나 봐요. 치즈야? 낯설어서 그런가? 고양이들의 아침을 챙긴 후 길수 씨가 찾은 곳은 주인 보기를 돌보듯 한다는 염소 부부의 우리. 천방지축인 녀석들이지만 밥값 톡톡히 하는 길수 씨네 보물이랍니다. 가자 일하러. 아, 일하러 가야 돼 얘네들. 자 가자. 밥도 다 먹었는데. 아 이건 그 이건 조금씩 주고 더 좋아하는 게 있어요. 일 안 하면 밥 안 준다. 밥 먹다 말고 끌려 나와서인지 심기가 불편해 보이는데요. 이리 와. 화났냐? 어쩌지? 화났구나도. 염소가 골이 단단히 났는지 이번에는 다짜고짜 무한 질주. 자, 오늘은 어디서 먹을까? 이번엔 또 망부석이네요. 아, 야. 겨우 도착한 곳은 조리대가 무성한 숲입니다. 네, 애들이 일하기 싫은가 봐요. 아, 힘들어요 이놈들.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자, 오늘은 여기다. 숲이 너무나 조리대가 막 우거져가지고 이 뭐 버섯도 잘 못 나고 원래 이게 버섯이 많이 나야 되거든요. 여기 옆에 계곡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조리대를 좀 없애는 일을 지금 시키고 있어요. 아 그럼 밥 먹는 게 일하는 거네요. 네. 그 먹고 먹은 다음에는 뭐 하겠어요? 또 싸겠죠. 그게 거름이 되고. 네. 미워할 수 없는 친구들이네요. 염소들 풀어주고 길수 씨와 주화 씨가 산책에 나섰습니다. 어, 날씨 진짜 좋네요. 네, 날씨가. 아, 하늘이 파래. 구름 하나도 없고. 뭐 가을 하늘 같은데? 어,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어요. 봄이 오는 소리가 들려요. 네. 이 좋은 날에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오랜만에 날씨도 좋고 그래서 우리 남편이 만들어 온 놀이터를 오랜만에 구경하러 왔어요. 산 중턱에 있는 부부의 놀이터. 날이 추워 한동안 와보지 못했다는데요. 아담한 너와 집이 멋스럽습니다. 목수일을 하는 길수 씨가 짓고 큰아들이 지붕 덮는 일을 도와 완성했답니다. 농사도 짓고 농기구도 저장해 놓고 잠시 쉴 수 있는 공간. 여기는 헨젤 거그레텔을 찍어야 되나 모르겠네. 아, 주아 씨 여기서 주무세요. 왜요? 그럼 잠자는 숲속에 공주님. 공주? 네. 얼마나 자야 돼? 그럼 예, 그럼 멋진 왕자님이 와? 아, 이 늙으니까 그렇겠는데. 혹시 모르죠 왕자님 올지. 왕자님은 필요 없고. 길수 씨 그새 뭘 또 만드시네요. 필요한 테이블 만들려고. 야외에서 그냥 쓸 간단한 차탁? 식탁? 이거 뭐 만들고 있어. 막내 현이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왔습니다. 길수 씨 껌딱지에 궁금한 게 많은 5살. 왜 구멍에 넣으려고? 구멍에 넣으려고. 구멍을 바깥으로 기울어야지 다리가 튼튼하거든? 여기 위에 올라가서 잡아줘. 이제 딱 올라가. 여기 들어가. 손 빼고. 손 빼고? 응.
이렇게 아이 스스로 자연에서 체험하도록 하는 게 길수 씨의 교육법. 뭔가 장난감을 좋은 장난감을 많이 사주고 도구를 많이 사주는 게 아니라 그냥 막대기 하나, 돌멩이 하나 뭐 이런 거 가지고 노는 게 제일 아주 건강한 발달에 도움되지 않을까. 막내 도움으로 완성한 탁자. 자, 안 흔들리지? 어. 튼튼하지? 올라가 볼래? 아니. 아니? 안 막고 올라가. 부자의 추억이 이 탁자에 새겨집니다. 막내 현이와 만든 탁자를 지고 산길을 내려온 길수 씨가 향한 곳은 집 뒤편에 있는 넓은 공터. 네, 여기도 무슨 공간이에요? 여기요? 네. 여기도 놀이터예요. 아, 여기도요? 네, 애들을 이제 자연 속에서 놀게 하려고 이제 물도 있고 뭐 이렇게 나무들도 이렇게 예쁘게 있고.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죠. 지난 폭우에 쓰러진 나무는 아이들을 위한 다목적 놀이기구가 됐습니다. 아이고, 아 무거워. 아들하고 같이 걸었던 건데. 더 도와드릴까요? 다시 한번 온 힘을 다해 장비를 정비하는 길수 씨. 왜 샌드백이에요? 아 이거 그 체력 단련용 수나미하고 여기에서 그 복싱 연습하는 거예요. 스텝 밟으면서 아이들이랑 같이 놀아요. 놀이 삼아 하는 거죠. 놀이 삼아 운동 삼아서 그냥 하루에 천 번씩. 예, 천 번이요? 천 번은 때려야죠. 예, 아무튼 수남이랑 여기에서 이 작은 공간이지만 그래도 충분히 운동이 돼요. 이때 불쑥 접수된 아내 SOS. 냉이 없을까요? 뭐 된장국 끓여 먹게. 같이 가요. 같이 가요? 그래. 현이 거기 놀고 있어. 냉이를 찾아 부부가 찾은 곳은 집 주변 풀밭. 여기 이거 풀도 아니야. 여기 많네 여기도. 이거 다 냉이지. 올해 첫 냉이 수확이 예상 외로 쏠쏠합니다. 와 뿌리 봐. 산삼도. 이런 거 꼬먹어도 되겠네. 아 진짜 사당같이 생겼네. 이거 봐봐. 떡. 어. 냄새도 맡고 날씨도 좋고. 오늘 점심이 기대되는데요. 뭘 하려는 걸까요? 길수 씨가 뜨거운 돌판을 준비합니다. 아 삼겹살을 굽는군요. 짜잔, 된장국에 자, 마지막 냉이를 넣고 팔팔 끓이면 되겠어요. 그리고 돌판 위에 수북히 냉이를 올립니다. 삼겹살과 향긋한 냉이의 만남이라니 이보다 더한 봄맛이 있을까요? 아우 향긋해. 이게 보약이지. 다른 게 보약이 아니고 이게 보약이지. 제철에 나는 걸 같이 먹는 게 보약. 야외에서 이 맛있는 걸 먹고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이 가장 좋아요. 어제는 어제가 좋았고 그제는 그제가 제일 좋았고 지금 제일 좋아요. 더 이상 뭐 욕심이 없으시다는 말씀인데요? 네, 더 바랄 게 없어요 전혀. 그토록 꿈꿨던 산골에 행복이 꽃핍니다.